안에 되게 칙칙한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능가사에 와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엄마 너무 예쁘다. 엄마야, 야, 절에서 술 얘기하지 말자. 이게 좀 짧은 것 같아. 어, 근데 너무 아래가 좀 칙칙한데. 야, 내 거 입어볼래? 내 거 좀 큰데? 어, 짧긴 짧은 것 같아. 아니, 맞네. 말씀해주세요. 네. 아, 됐다. 여러분이 다시 능가사 올 때쯤에는 어쩌면 보물로 올라가 있을지도 몰라요. 네. 지금은 보물. 진짜 보물. 아, 이거 보물이에요? 앉았어. 보물 몇 터지야? 보물 몇 터지? 다 완전히 있나봐. 얘는 그냥 종. 아. 네, 불교식으로는 범종이라고 합니다. 범종. 요 종은 이 용하고 이 종이 한 번에 만든 거예요. 아, 대용전. 대용전. 대용전이라는 것은 대용이 계신 전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대용은 누굴까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여러분 5월달 바로 쉬잖아요. 네. 부처님 오신 날. 옛날에는 거기 석가탄신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못하니까 못 들어가요. 금방 갔다 나왔던데요. 네? 네? 누가요? 누가요? 못 딸기 돌려. 절하는 거 배워봤어요? 아니요. 자, 합장하고 무대하고 절 한번 하고 일어나고 한 번 더 석가모니 불타라고 받았었어요. 발음 비슷하죠? 석가모니 불타, 석가모니 불타. 불타에서 타자를 띄고 석가모니 불 이렇게 됩니다. 불타님 불타님이 한국말로 불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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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발음 뭐가 됐겠어요? 부처님. 그렇죠. 부처님 너무 좋네요. 이 불상은 자 뭘로 만들었을까요? 또 역시 169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역시 전라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네. 그 밑에 얘는 뭐였죠? 생겼어요? 거북이! 네, 거북이 비석을 훔고 보존 상태가 좋아요. 한 300년 비바람 맞고 살았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최근에 건물을 지었죠. 한 300년 넘게 비바람 맞다가 무주택자로 사시다가 네. 이번에 분양 당첨돼가지고 잘 되셨네. 청약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300년만 청약 보금을 부으면 네. 누구나 집을 살 수가 있어요. 300년만 넘으면 돼. 진짜 세 번 다시 살아 있어요. 안 살아 있을 것 같아. 코가 좀 깨졌죠. 이상해요. 이게 조선 시대 여인들이 말이죠. 네. 자식을 누굴 낳고 싶어했어요. 아, 아기. 아 남자. 아, 코. 남자. 너무 만져가지고. 코를 이렇게 살짝 깨가지고 그거를 가루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아들 낳는다는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요거는 부도라고 합니다. 부도. 부도. 에, 부도는 여기 살던 스님이 돌아가시고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유골이나 또는 사리라고 들어봤어요. 네. 유골이나 사리를 요 안에 모시고
이 뭐죠 장식해 놓은 돌 장식을 부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신 돌 장식은 탑. 여기 살던 스님이 돌아가시고 모셔놓은 장식은 진짜? 부도라고 하는 부도. 무덤이에요. 처음 봤어. 무덤이에요? 안에 납골장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앉아 계세요? 납골. 아 뼈뼈. 납골장. 앉아 계세요. 요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는 마파지인가요? 나 진짜 못 먹겠는데. 먹고 바로 설거지를 저희가 해야 돼요. 여기가 개 깨끗해요. 여기가 음식물 못 버려요. 남길 수 없어요. 눈치 보여가지고. 나 콘 이제 다 잡았다. 나중에 다음에 사라지면 너 나중에 절 믿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순대 있어. 와, 한번 오랜만에 뭐해? 나 지금 공연 드리고 있어. 이거 진짜 잘 만들었죠? 좀 모양이 나오지 않니? 잘하지 너? 나 잘하지? 나 잘하지? 미리 말하자면 네. 올차는 맛이 어떻다? 맛없다. 아 그렇죠. 잘 알고 드시네요. 볏짚 먹잖아, 어. 밥 먹고. 그 냄새. 그거 염물이라고요? 알았으니까 주는 게 알아. 맞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네. 그 집, 그 집단 썩은. 미각이 좀 살아요. 대나무로 이렇게 붙더라고. 네. 이거는 탁 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와, 크다. 아 내가 졸았구나. 졸았다. 머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 왜냐면 머리 안 맞아야 되니까. 다 금관. 잠깐 모자를. 모자가 있어 안 아프잖아요. 아프죠. 자 여기서 둘 반대로. 네. 이름? 나무 땡땡땡. 나무 아미타불. 그렇죠. 이번이 아미타불. 나무라는 말도 인도 말이에요. 귀합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니까 아미타불께 귀합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그때 아미타불. 네. 이분은 무슨 보살이겠죠? 네. 무슨 보살? 미륵 보살. 제일 유명한 보살. 땡땡땡. 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응. 오. 관세음보살은 고맙게도 딱 보면 모자 속에 그거 있어요. 그쵸. 그쵸. 네. 우와 지겹다.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 속에 붙여진 딱은 누구야? 관세음보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명한 제가 금가사 여왔는데요. 이렇게 파령산이 바로 보여줘야지 이렇게. 왜? 아니 그렇게 이상한 거 진짜.